유행하는 이게 다 재료가 와요. 내 우삼겹 순두부찌개 가격도 저렴하고 쿠팡에서 샀거든요. 내돈 내산이고. 그리고 순두부 하나, 그다음 소스 하나, 이렇게 재료고. 보시면 재료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와요. 그리고 이렇게 고기 이거는 제가 물기를 저거로 뺐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물기를 핏기 있는 거를 치킨 타올로 조금 꼭꼭 눌러서 뺐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제가 보면 여기 이렇게 차돌박이하고 이제 숙주나물 하고 그다음에 팽이버섯도 좀더 넣고 이런 식으로 좀더 넣습니다. 왜냐면 이게 소스가 굉장히 매워요. 이게 젊은 분들한테는 이 소스 자체가 안 매운데 저희들한테는 매워요. 그래서 이걸 좀 추가하면 덜 맵습니다. 먼저 차돌박이 한팩 넣는 걸 가지고 이렇게 볶아줍니다. 먼저 얘들부터 먼저 볶아주어야 돼요. 대신에 여기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요. 물도 그만큼 이렇게 볶아요. 이를 어느 정도 볶았으면 호박을 여기 들어있는 호박을 넣고 볶으세요. 호박과 그다음에 양념을 넣고 이렇게 볶아주세요. 물 300ml, 그러니까 종이컵 2컵을 넣으래요. 넣고 그리고 넣고 팽이버섯 넣고 이렇게 자체에 있는 팽이버섯. 제가 팽이버섯을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넣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자체에 물이 생겨요. 이렇게가 조금 볶으면 됩니다. 뚜껑 덮고 거의 한뭐 6분에서 10분 정도 양이 조금 되니까 제가 조금 더 했죠? 근데 다 익었어요. 완성했습니다. 고춧가루 좀더 넣었고요. 맛소금 조금 더 넣었어요. 쉽죠? 고춧가루 조금 넣었는데도 그렇게 많이 티가 나지 않죠? 칼칼하고 간은 조금 넣어봤으니까 삼삼하면서 살짝 간이 맞아요. 이렇게 한번 집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거의 이틀, 3일은 먹어요. 가격 저렴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